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내용을 짚어볼 텐데요. 저희는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확인해보도록 하겠고, 금요일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내용을 한 가지로 저희가 정리해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궁금증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미국 주식에서 지금 시점에 과연 개인과 기관의 최애 종목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최애인 종목도 물론 궁금하지만 지금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자, 먼저 개인의 최애 종목부터 봐야겠죠. 네. 사실 이런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굉장히 묵직한 주제입니다. 사실 오기 전에 우리 이장님 교수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같이 설전을 펼쳤거든요. 두 분이서요? 예. 누가 그러니까, 이기셨어요? 뭐 제가 져준 거지만 뭐 이게 누가 이겼다는 걸 떠나서 네. 지금 주식을 살 때냐 하는 부분 첫 번째. 사기가 좀 부담스럽긴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해요. 그럼 두 번째 산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그것도 애매해요. 예, 그런데 기관과 개인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오늘 주제거든요. 어떤 모습 보일지 예, 궁금하네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을 항상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모아가야 예, 된다. 늘 모아가야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때에 따른 종목들이 따로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개인이 선정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이한우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그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단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예, 개인부터 한번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예, 무료 주식 앱에서 보여주고 있는 로빈훗에 나와 있는 최근 1개월 동안의 매수 종목 상위를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아메리카 에어라인입니다. 항공주가 뽑혔습니다. 2위가 델타항공이고요. 3위가 제너럴 일렉트릭, 4위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예, 5위가 카니발 크루즈 회사입니다. 6위에 유가 정반영 2배짜리 ETF가 올라왔고요. 7위가 유가 정반영 1배짜리 ETF인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그 항공주가 두 종목, 그 다음에 카니발, 우리가 있는 크루즈가 한 종목이 올라왔는데, 3위에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실은 이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다 묶여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4위에 있는 길러드 사이언스만 약간의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매수한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지금 예. 저는 개인 투자 종목들을 지금 보니까 예. 다 약간 단발적인 이슈로 그냥 매수를 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예. 유가 관련된 것도 물론 저희가 항상 좀 예.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뭐 크루즈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항공도 그렇고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치고 빠지자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사실은 이걸 제가 수익률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전부 다 지금 50이 친저가를 지금 쓰고 있는 아니, 그런 게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도 예, 물론 잘 예, 하실 예, 수 있으면 예, 괜찮은데 예. 그렇지 않고 예. 막무가내로 나도 그러면 저가니까 사보자 이런 심리로 매수하신 분들 계실까 봐. 그 적어도 뭐 우리 영웅분을 쓰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 이렇지 않겠지만 이건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네네. 일단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워진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네.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대부분 차트 위주의 매매를 선호했던 것 같다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일단은 7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순위가 또 더 웃긴데 뭐 항공주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카지노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네. 보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게 로빈후드라는 무료 주식 앱을 거래하는 그 대상이 한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인은 안 됩니다. 아, 보통 다 미국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지금 개인 매수는 네. 미국인들 예, 기준인 겁니다. 지금 국내 그 미국에 있는 그 개인 투자 30%가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네. 거의 개인들의 성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하나만 딱 떼갖고 아메리카 에어라인의 주가하고 개인의 매수량을 또 비교해봤더니 지금 초록색이 개인 매수량이에요? 예, 아이고. 예, 보라색이 주가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항공주에 개인들이. 아니 이게 반대로 돼도 문제가 되고 아 이거 어떡하죠?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정방향, 역반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반대도 문제인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팔기만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는 기업이면 좋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항공주에 대한 상당한 경고를 본다 그러면 네. 저번에 우리 교수님 같이 강의했잖아요. 저희가 그 백신이 나와도 한동안 비행기는 안 탄다고 그쵸, 얘기했거든요. 그쵸. 그런 항공주를 가지고 이렇게 매수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가가 빠지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항공주를 매수했던 모습이 같은 모습인데 네.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량을 급증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면서 약간의 좀 불안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비슷하네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상당히 지금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네.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제가 이제 왜 지인은 네. 제가 한 3년째 지금 디스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아, 왜냐면 제가 이 기업의 실적을 얘기하기 전에 예, 상당히 오랫동안에 그 재무제표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신저가를 써주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매수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만약에 현재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영문 이 글로벌에 있는 이 기능을 알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매수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한마디로. 이제 예. 외국인들은 영문 글로벌로 매매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영어판이 없습니까? 영어판도 없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세법 관련해서 네. 저희가 이제 아, 불가능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갖고 있는 툴, 이 툴을 영문으로 해갖고 저는 팔까요? 수출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보시는 그쵸. 것처럼 지금 나와주는 그림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만약에 개인들한테 똑같이 보여드린 거죠. 주가하고 매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의된다고 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어쨌거나 뭐 모르니까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차트 모습보다는 실적인데 실적을 관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뭔가 좀 잘못된 종목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게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지만 네.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내용에 보시면 일단 기관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기관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로빈훗이라는 그 무료 앱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써머리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락을 예로 들어서 지금 볼 거죠? 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1억 달러 이상의 이제 기관으로 그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분기가 끝나잖아요. 분기가 끝나면 이제 45일 안에 운영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체 운영 상황.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발표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네가 이제 뭐 하고 싶으면 하지만 법적인 거는 이제 분기 말 45일 안에 이제 발표하라는 건데요. 블랙락이 이제 좀 오늘 좀 먼저 좀 자기네 운영상을 발표했는데요. 왼쪽 오른쪽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오른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은 제일 많이 판 주식들이 들어갑니다. JP모건이 들어가죠. JP모건이 은행의 대표주자인데 은행을 이제 팔았습니다. 은행 주가 최근에 좋지 않았던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결국 금리가 떨어지고 갖고 있는 보유한 거래하는 고객들이 부도도 날 수 있고 파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되겠고요. 보잉은 잘 아시다시피 계속 주가가 좋지 않았던 모습이 되겠고요. 웰스파우드 또 하나의 은행주가 되겠고요. 시티그룹 또 금융주, 은행주가 되겠고요. 네. 사이먼은 이제 아마 여동의 그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신세계 사이먼 이런 거 해갖고요. 사이먼이요? 네, 사이먼이 저거 아닙니까? 사이먼 도미니간이죠? 그렇죠. 뭐죠? 그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그 세계 최대 호텔 체인 아니 아울렛 세계 최대 아울렛 프리미엄 신세계 프리미엄 저는 SPG 그래서 호텔 체인 네. 알죠. 네, 아울렛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주의 첼시 아울렛 네, 네, 그것도 아마 그 맞습니다. 네, 맞아요. 텐데요. 그래서 미국 최대의 그 아울렛 갖고 있고 미국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의 리츠는 세계 그 제일 큰 건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당연히 몰 자체가 문 닫았으니 그동안 실적 좋지 않을 거고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특징이 다섯 개 모두가 주가 흘러내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말씀드리면 앞서도 그 미국의 개인들 말씀드렸대 네. 떨어지는 걸 왜 사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국이랑 미국이랑 거의 개인들이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아파트를 살려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상하게 주식은 떨어지는 주식을 선호하거든요. 약간 싸게 산다라는 그런 예, 예, 심리가 예, 많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앞서 본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업들의 이익상이라든가 아니면 순익상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무조건 싸다고 사는 건 예.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왼쪽은 이제 많이 산 것들인데요. 많이 산 것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매일매일 쓰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또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 하면 또 아 이제 이런 거 PC나 이런 거 모르시면 계시겠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엔비디아는 또 우리 본부장님. 네, 최애 종목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가 되겠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저희가 지겹도록 말씀드렸어요. 네, 그 넷플릭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어도비니까 어도비는 저희의 모든 이 키움 방송도 채널 키에도 편집하려면 프리미 안 쓰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쵸. 저희 같은 조그만 저희 같은 사업을 하는 저희들도 프리미어를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공교롭게도 딱 보시면 뭐랑 연결되냐면 집에서 일할 때도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택트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요. 맞아요. 예, 스테이 앳 홈 주식을 할 수도 있고 한국 그러니까 말하면 집 콕 죽일 수도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한번 연결해서 스토리를 한번 짜드릴게요.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가 네. MS 그리고 네. 여기 어도비 요거 네. 사용해서 일단 요런 시스템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면은 물건이 좀 필요해요. 그럼 네. 아마존에서 이제 배송을 시켜야 돼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을 다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기반 시설 필요해서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뭐 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네. 이제 일하다가 좀 몰래 넷플릭스 좀 보면서 네. 이제 쉽게 여유를 즐기 이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 필요해요. 이 네.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역으로 보면 주가가 살아있는 것들이고요. 맞아요. 결국 이것들이 꾸준하게 소위 코로나랑 상관없이 돈을 잘 벌고 있거나 최소한 못 벌더라도 영향이 별로 적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가랑 개인의 큰 차이가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공교롭게도 돈을 잘 못 벌고 있거나 좀 우려가 되는 것들. 그쵸. 네, 왼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영향을 받더라도 별로 없을 거야. 이런 기업들이 좀 잘 나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모습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를 한번 네.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순서대로 뭐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인텔, 그리고 마스터카드, 그 머크, 그리고 IBB가 스파이 같은 거거든요. 다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네.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너무나 뻔하고 잘 알려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아쉬운 거는 애플이 없다는 것 정도? 상해 때네? 이 정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블랙락의 투자가 굉장히 얘네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면 그냥 블랙락을 운영하는 ETF를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블랙락 근데 운영하는 주식이 ETF가 워낙 많고 맞죠. 사실 iShares라고 써 있는 게 다 블랙락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ETF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에 특히 제가 소개하는 거는 거의 80-90%가 블랙락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블랙락을 소개하겠냐는 거죠. 왜 특별한 제가 선호도가 있을까요? 제가? 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회사거든요. 제일 큰 회사고 제일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미국에는요. ETF가 2600개가 있고요. 자산 운용사가 한 200여 개가 있는데요. 이 한 회사가 블랙락 딱 하나의 회사가 한 35%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네. 2위가 뱅가드인데요. 뱅가드랑은 2대1에서 2.5대1 정도 차이 납니다. 물론 올해는 증가율을 보면 블랙락이 좀 앞섰지만 그래도 블랙락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두세 개 제약은 다 ETF 자금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ETF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과 뱅가드는 앞서가고 있죠. 그게 압도적인 시장을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것이 오롯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중에서 딱 하나를 얘기하라면 저 블랙락을 말씀드리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이거는 뭐 대출받는 회사도 아니고요. 금융주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ETF 운영 자금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물론 운영 보수 수수료가 약간 깎아지는 경쟁하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 것이 있는데요. ETF 시장의 블랙락이 ETF 시장의 매출이 매년 20에서 25%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점유율 1등하는 회사 이게 답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뭐 이런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ETF가 대표적인 건 분명히 맞겠고요. 저는 금융주 중에서 딱 하나를 얘기하라면 비자? 어디서나 이거죠. 블랙락이죠. 블랙락? 네. 블랙락이 생각밖에 비자. 오늘 비자 리포트를 봐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블랙락이 최근에 비중을 늘린 이 종목들을 저희도 계속해서 뭐 빅5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들 종목이 낮은 가격대가 아니라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앞서서도 저희가 오프닝 하고 나서 이야기했듯이 그럼 네.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이들 종목들 앞으로도 물론 각광을 받은 종목들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그래도 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다. 미국 주식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당장 오늘 밤에 사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100만 원 한꺼번에 사냐? 20만 원어치 사라고 그러죠. 가장 쉬운 거는 스파이. 지수부터 사는 게 가장. S&P 500에. 예, 이게 제일 편한데 어떤 분들 아, 난 재미없다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좀 마이크로소프트 사시라고 그래요. 아니면 비자 사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아이폰 쓰시면 애플 사시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 쏘리죠, 쏘리. 아쉽네요. 다음에 사세요, 그러죠. 그런 분들은 내 냉정히 말씀드리면 3년에도 똑같은 소리 하신다. 이게 그 소리가 미안하다가 아니고 어우 유감스럽다. 네, 유감이죠. 소리 뭐 네. 이런 느낌으로. 3년 후에 또 똑같은 질문 하실 텐데요, 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개인적으로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보셔갖고요 마음이 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동하는 종목. 예. 아우 이거 차트를 보신 분들하고 실적을 보신 분들은 저희는 매일 이런 작업 하잖아요. 네. 제가 가장 놀랐던 기업이 쇼피파이거든요. 진짜 공룡같이 매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이제 숟가락 좀 얹어드렸죠. 예, 그러면 이제 갖고 싶잖아요, 그거를. 네. 이런 마음이 동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차트에는 없거든요. 오늘 당장 차트를 끄시고 관련 실적을 보시면 아마도 좀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여기서 시간 되시면 본부장님 쇼피파이의 0601 하나 보시고요. 바로 지금 제가 그거를 제가 매출액을 봐주시고요. 제가 아니 저는 쇼피파이도 그렇고 쇼피파이 연동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솔루션을 그 결제 솔루션은 페이팔밖에 못 써요. 저는 쇼피파이도 물론 수수료를 때가지만 페이팔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페이팔 준비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면 페이팔 오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4월 달에요. 결제가 급증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5월 1일 날이요. 우리나라나 놀죠. 외국, 미국 노는 날이 아닌데요. 사상 최대 결제금이 나오면서 오늘 실적이 오늘 주가 급등했죠. 시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를 체감하면서 있는데도 그런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여도님 덕분에 저와 아주 잘하는 지인이 사상 최고가로 오늘도 향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제 그 수수료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쇼피파이만 한번 보여드립니다. 매출과 쇼피파이의 모습이니까요. 같이 보시면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에 대한 우려, 걱정, 그 다음에 살까 말까 하는 고민들은 이 한마디로 끝날 것 지금 같아요. 지금 뭐 보라색이 매출액 추인 거죠? 그 지붕 뚫고 하이킥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네. 참고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8% 늘었습니다. 다 앵커님 덕분에. 이익은 저는 그렇게 많이 그렇고요. 빨진 않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아마존만 생각하려는데 이렇게 쇼피파이 또 페이파 이런 관련된 플랫폼과 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저도 아쉽네요. 뭐 아쉬운 부분. 근데 관련된 ETF는 없나요? 쇼피파이, 페이팔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 IPA라는 게 또 있죠. IPA. I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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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전 세계의 전자 결제와 관련되는 모아놓은 ETF가 대표적인 거죠. IPAY. 나는 페이한다. IPAY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도 함께 깨알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의 고자리 시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